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가지산 보림사 대웅보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림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지면 가지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강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680년 보조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림사 대웅전에는 이와 같은 넉장의 조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서로 썼는 이 글씨도 어디 하나 삐뚤어진 데가 없이 너무나 잘 썼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진묵겁전 조성불이라. 진묵겁이란 말은 아주 오래된 시간이라는 뜻인데, 진묵이란 요 진자는 티끌 진자고, 이거는 묵자는 그 먹이라는 뜻입니다. 서해 할때 검은 거 먹으러 가는 그 먹입니다. 그래서 진묵겁이란 말은 티끌이 모여가지고 티끌이 모여서 먹이 될수 있는 그긴 시간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진묵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진묵겁 그 전에 조성불이라. 조는 일찍이 일을 조자입니다. 진묵겁전에 일찍이 성불을 하셨다. 부처님이 성불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렇게 긴 세월 이전에 벌써 성불을 했다는 말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오랜 진묵겁전에 이미 일찍이 성불하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위도 중생 현세간이라. 위는 위하여 할 위자고, 도는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중생은 바로 우리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현세간이라. 현은 나타났단 말이고, 세간은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래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간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은 중생 제도를 위해 친히 세간에 출연하셨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는요, 외외덕상 원륜만이라. 외는 높을 외자입니다. 외외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쳤으니까 높고 높은, 뭐가 높고 높으냐 하면은 덕상, 덕의 상이다. 부처님의 그 덕스러운 상은 어떠냐 하면은 원륜만이라. 원륜이란 말은 둥근 달을 가지고 원륜이라 합니다. 만은 가득 찰 만자지만은 여기에는 원만할 만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은 높고 높으신 상호 둥근 달처럼 원만하시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삼계 중 작도사라. 어락하는 것은 어조사입니다. 장소 앞에 붙는 어조사인데, 삼계 중, 삼계는 과거세, 현세, 래세 그 삼계입니다. 삼계 중에서 작도사, 작이라 그러는 것은 이게 만들 작자지만은 뭐뭐가 되신다 하는 뜻도 됩니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도사, 이끌어주는 스승이라. 요거는 이끌 도자고 이거는 스승 사자입니다. 이끌어주는 도사가 된다. 뭘 이끌어주느냐 하면은 중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도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삼계 가운데 중생 바로 이끄는 스승이 되시네. 도사가 바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오랜 진묵급 전에 이미 일찍이 성불하여 중생제도를 위해 친히 세간에 출현하셨네. 높고 높으신 상호 둥근 달처럼 원만하시어 삼계 가운데 중생 바로 이끄는 스승이 되시었네. 이 시간에는 가지산 보림사 대웅보전에 있는 출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